주주주주주주 대표님! 제, 대표님 치태기 써요! 대표님! 과금해! 과금! 잠깐만! 아. 제가 왜 여기에 있냐고요? 오늘 만나볼 게임 신메뉴가 바로 이곳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글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 탑3 안에 든 팀 타파스 용사식당이라는 게임입니다. 용사식당 지금부터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더빙 좀 해드릴까요? 수도에서 나올 때만 해도 나만 믿으라 정신 차려! 게임의 스토리가 가벼워서 좋네요. 배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생각보다 뭔가 박진감이 넘친다기보다는 버튼 뚝뚝 누르면 되는 정도? 빅토리!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이기면 고기를 주네요. 와, 난 이런 게 좋더라. 이런 얘긴 들었어요. 용사식당 절대로 밤에는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림만 봐도 먹음직스럽고. 우리 이따가 꼬치구이 먹을까요? 아, 손님들이 있구나.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나무를 모으면은 이런 포장마차나 식당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구나. 아, 메뉴판 필요하겠죠. 오늘의 메뉴판 가구를 배치. 오케이. 오! 이게 드래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두면 돼요. 그럼 여기다 내가 숙소를 설치하면은 이게 숙소가 되고 메뉴판도. 오! 와, 이게 꾸미는 맛이 있네. 타이콘적인 요소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력적입니다. 지금 제가 나무를 다 썼거든요? 나무를 모으려면 퀘스트를 해야 되나봐요. 자, 이번에는 저 2-1번 몬스터 왔습니다. 지금 2-1번에서 좀 더 속도감이 있어가지고 전투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시나리오 깰 때마다 새로운 레시피가 발견이 되네요. 새로운 동료도 만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게임을 개발자분과 함께 만나서 더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용사식당을 만드신 참 영웅 개발자님. 용사식당을 개발한 팀타파스 대표 임페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사식당 게임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용사식당은 위기에 닥친 판타지 세계에서 이제 용사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식당에 이제 다 같이 모이게 돼가지고 그쪽을 거점을 시작해서 세계를 구해나간다는 이런 스토리. 아, 세계를 구하는 거였어요? 네, 목적 세계를 구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 것들을 계속 그 주인장이 계속 딴 길로 새는 판타지 맛집 투어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도 인디페에서 탑3에 드셨잖아요. 계속 응원해주시고 하셨던 분들께 참 감사드리며 계속 좋은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식당의 다른 게임과 좀 다른 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그래픽적인 부분. 아, 그쵸, 그쵸. 다들 하는 얘기가 밤에 하면 안 되는 게임이다. 아, 다이어트 할 때 하면 안 되는 게임이다. 치즈 들어간 치즈 버섯 햄버거. 게임을 좀 하면서 몇 가지 좀 진행을 해볼게요. 매진됐네. 아, 장사가 잘 되는데. 아, 요리를 팔고 있어야 되는데 안 팔아가지고. 아유, 잠시만요. 좀 만들고 있을게요. 이거 재료가 없으니까 이것도 구하러 가야겠네요. 그쵸? 그렇죠. 재료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사냥터에 가가지고 사냥도 하고. 많아졌어. 자, 무죠? 이건 뭐죠? 보호막. 이게 아군들한테 다 같이 보호막 걸어준 거죠. 잠시만요. 저 지금 돈이 좀 모여가지고 강화 좀 할게요. 여기서 근데 어떤 거부터 좀 올려야 좀. 뒤쪽에 있는 회전율 개선이나 매드 확장. 그리고 이 휴식시설 관련된 거. 이쪽에 이제 스태미나도 빠르게 채워주고. 요리도 더 빨리 팔리게 해줘가지고. 돈이 남을 때는 이제 계속 그 공격력과 체력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러면은 바로 3-1로 가볼게요. 몬스터가 인어공주인데 좀 언밸런스예요. 다리가 달려있네? 나왔다, 씨. 이거 전골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 이게 구상을 하실 때 김치찌개 있었어요? 막고추 있습니다. 막고추 좋아요. 족발 있어요? 족발은 3-1을 클리어하고 오라는 거예요? 네. 바로 갈게요. 여기를 깨야 되는구나. 보스 떴어요. 보스. 갑오징어야. 여기서는 갑오징어냐 갑오징어예요. 잠시만, 이거 써주고 실드 걸어주고. 이거 박진감 넘칩니다. 이런 거는 좋아요. 얘들 오면은 묶어주고. 그렇죠. 폭탄 들고 있으니까 얘를 빼주고 공격하고. 네. 방어! 백만시! 오케이! 캐스터로 만든 거. 이게 슈퍼 계정인가요? 우와!
여기 결혼식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결혼식 컨셉으로 나왔던 거. 아, 진짜요? 네. 우와. 아, 근데 캐릭터가 진짜 많네요. 핫도그, 아, 에클레르, 모카, 머핀, 레이션, 어, 타바스코. 대표님,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매진 말이 돼요? 아, 제가 요리 좀 해드릴게요. 와, 근데 잠시만요. 요리가 너무 많아요. 뷔페, 뷔페. 근데 대표님, 여기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1일 던전이라 그래서, 아, 네. 아까 전에 봤던 그 레벨 올리는 데 이제 추천하는 캐릭터들이랑. 여기서는 네. 이 캐릭터가 좋다, 이렇게. 네네. 어, 여기 이제 기록을 막 올리는 거예요. 지금 벌써 800년 레벨까지 올라갔잖아요. 아, 얘 때릴 때마다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게 많아지고. 오, 바빠, 바빠, 바빠. 오, 재밌어, 재밌어.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예, 예. 자, 갈게요. 자,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떨어지니까 무적 걸어주고, 무적 걸어주고요. 야, 도망가, 야! 도망가! 묶어! 도망가! 한 명이라도 살아! 무적! 야.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던전인데 네. 여기는 이제 실제 난이도도 굉장히 높게 돼 있어서 어, 추천용이 없는데요? 여긴 추천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잘 맞춰가라. 리무 들어가고 네. 레이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탱커 들어가줘야 되고 여기서는 저 타바스코 네. 이 친구가 타바스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취향대로 가져가는데 네. 보통 첫 번째 게 좀 쉬운 편이에요. 저 이걸 하겠습니다. 오! 보스 보스! 여러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쓰는 그런 보스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거. 조심, 조심, 조심. 대표님! 어, 대표님 치태키 써요! 대표님! 치태키! 과금해, 과금! 잠깐만. 아, 녹아버렸잖아! 지금 평균 전투력이 7.48C인데 네. 최소 전력이 14.80C가 돼야 되는데 유저분들 참 대단한 게 지금 요 정도 난이도보다 어려운 것도 깨시더라고요. 요 정도면 되겠네. 업데이트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게임이 또 인디게임 페스티벌에서 탑3 들었고 굉장히 네. 핫하다고 하는데 총 다운로드 수가 얼만지 국내외 합쳐서 이제 100만은 넘어갔고 200만이 되면 혹시 내실 만한 공약이 있습니까? 제가 루비 20만 개 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용사식당을 이제 또 계속 만드시고 업데이트 하실 거잖아요. 네. 플레이어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또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또 개발 일정도 많이 밀리고 아,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플레이해주신 분들께는 좀 사과드리고 아. 계속 승수만 이렇게 높아진다거나 이런 컨텐츠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좀 보강하고 아. 또 새로운 또 스킬 같은 거나 아. 또 새로운 지역, 새로운 섬 같은 것도 이제 탐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 요리도 좀 더 많이 만들고 아. 풍성한 좀 볼거리도 있고 네. 예, 또 전투도 재밌어지는 그런 게임으로도 아. 업데이트를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도 같이 이제 플레이어가 된 입장으로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는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관과하셨던 게 이거 있던 거 써야 돼요. 아, 써도 되죠? 네, 써도 됩니다. 아, 이런 거 써줬어야지. 아, 좀 올랐다. 간다.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하세요. 왼쪽으로요? 네. 네. 갔습니다. 자, 갔어요. 자. 이 독장판이 깔리는데 요걸 좀 잘 깔아놔야 돼요. 네.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내가 너무 어려운데. 얘들아, 아유, 그냥. 아니, 어떻게 한 방 맞고 죽어요? 무슨 장판 하나 깔리든. 아,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인디게임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아, 신박한 그 게임성 정말 재밌었는데요. 오늘 개신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